안녕하세요. 낚시를 하려고 물가에 앉았습니다. 오늘 햇빛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오늘 하루 종일 내리쬐을 것 같습니다. 수온도 상당히 올라갈 것 같고, 기온도 상당히 높을 기온, 한 30도에 거의 육박할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은. 예보상 그렇는데, 지금 햇빛이 하늘에도 있고, 물에도 있고, 양쪽에 다 있습니다. 이 빛을 바라보면서 오늘 낚시를 해야 됩니다. 이곳은 평지형입니다. 그래도 수심은 한 3.5m 정도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제방권에 앉았는데요. 여기서 낚시를 띄워놓고 중속 낚시를 시도를 할 겁니다. 수심은 이쪽에 지금 띠가 서는 곳에 위치한 수심이 한 2.5m 정도 되는데 거의 한 1.5m에서 2m 사이에 중층을 노려서 낚시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풀이 어느 정도 좀 자랐어요, 지금. 그래서 이곳에 지금 고기들이 아마 은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수온을 한번 볼까요? 21도입니다, 21도. 기온은 지금 17도인데 잘안 맞습니다. 오늘 먹이를 포테이토, 거친 입자의 포테이토하고 글루텐입니다, 지금. 글루텐. 거친 입자의 포테이토, 집어재 소량 이렇게 사용을 해서 단품으로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바늘은 지금 8호 바늘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줄은 0.6호를 사용을 하는데 짧은 바늘이 25cm, 긴 바늘이 35cm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지금 낚싯대를 그래서 16척을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멀리 좀 안정적으로 낚아보려고 집어를 시키 겸 낚아보기 위해서 낚싯대를 좀긴 척을 폈어요. 근데 뭐긴척 가지고 중축을 하려니까 조금 힘은 들겠죠. 바람만 안 불어주길 바래야죠. 어차피 떡밥은 어차피 잘 섞고 잘 섞는 상태에서 마른 상태에서 잘 섞는 거 그거 뭐 항상 중요하게 제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마른 상태에서 항상 골고루 잘 섞으십시오. 그래가지고 물 반죽을 항상 빠르게 오랫동안 물 반죽을 하면 물을 부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만지지 말고 빠른 상태로 만져서 빨리 물을 침투를 시켜서 그대로 그냥 수도관 상태로 두셔야 그러고 물이 다 완전히 먹기를 기다려야 떡밥이 고슬고슬하고 맛있는 밥이 됩니다. 자, 물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배합 끝입니다. 이 상태로. 이 상태로 더 이상 만지시면 안 됩니다. 물을 부은 상태에서는 오랫동안 만지면 만질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물을 부은 상태에서는 빨리 만지고 손을 떼야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동작을 빨리 하신 다음에 빨리 손을 떼야 떡밥이 좀 원하는 상태, 풀림이라든가 이런 게 유도하기 좋은 상태로 떡밥이 물을 먹습니다. 항시 유념하시고, 다음 낚시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작은 녀석이 큰 그게 들어요. 작은 녀석이 큰 큽니다.
짜리. 얘도 이 정도는 나쁜 맛 합니다. 아랫바늘 끝이 아니지. 기권해야지.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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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예. 힘을 씁니다. 좋아요, 좋아요. 위에 바늘 12시입니다. 좋아요. 장난아! 바늘을 더 씁니다. 투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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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차차 오 좋아요 오오 다 루즈 발랐어요 루즈 발랐어요 루즈 루즈 발라요 루즈 바르고 나와요
아이스트. 으니까. 아이스트. 힘이 쓰네요. 오, 힘이 씁니다. 힘이 씁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이쁩니다, 이뻐. 위에. 위에 바늘 12시입니다. 바늘부터 빼고요. 위에 바늘 12시. 그래서 좋아요, 좋아요. 아랫바늘에 12시입니다. 좋아요. 내 아버지 지금 새치 잡고 있다, 저 봐. 새치. 아이고. 새치도 뭐, 준비를 해야 돼. 아, 아이고, 아이씨. 이상형으로 안동으로 들어야지, 안동으로. 안동.